최근에 수술한 사람도 나이가 41 이런 뭐 36 이런 환자들 굉장히 젊은 층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가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대동맥은 이제 세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큰 혈관이고 가장 안쪽 층을 내막, 그 다음에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개의 겹겹이 쌓여 있는 굉장히 튼튼한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혈압이 뭐 120에 80이다 그러면 그 혈압을 이 혈관이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막 170, 18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뭐 혈압 170, 180까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내막이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이 툭 하고 이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꽤 높은 압력의 피가 그 찢어진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중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통로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의 통로로 피가 흐르게 되면서 원래 있던 공간을 진성 공간, 새로 만들어진 공간을 가성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원래 대동맥에서 막 모든 장기로 피가 가잖아요. 머리, 심장, 그리고 뭐 간, 콩팥 다 가는데, 다리까지 가는데, 거기에 이제 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증은 급성으로 생기고 굉장히 응급 질환이고 사망률이 너무 높은 질환입니다. 대동맥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이랑 우리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여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유병률 또는 우리나라 대동맥 질환의 치료 숫자보다 일본의 숫자가 거의 10배 정도 많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유병률 자체가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계되는 대동맥 환자 수가 1년에 한 4만 명쯤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거의 10배에 다다른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발견이 되는 거, 진단이 되는 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대동맥 질환이 그럼 엄청나게 일본에서 더 많다는 건데 조기에 그럼 진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률이 일단 높은 것 같고요.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대동맥 진단된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긴 늘어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 10년 전에 비교하면 진단률이 훨씬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숨겨진, 발견되지 않은 대동맥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어느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특이점이 좀 있습니까? 젊은 그룹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그 대동맥 질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동맥 질환은 65세, 70세 이런 고령의 환자들한테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 초반, 뭐 30대 후반 이런 나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수술한 사람도 나이가 41, 이런 뭐 36 이런 환자들 굉장히 젊은 층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젊은 층이 그렇게 일찍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궁금하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대동맥도 튼튼할 텐데 이런 병이 생길까? 젊은 연령층이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는데 조절이 잘안 되는 또는 방치한. 본인이 혈압을 알고 있지만 방치하는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병원도 안 다니고 나는 혈압이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내가 조절할 수 있지라는 그런 자신감? 오히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약을 다 챙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적 변형이 있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젊은 그룹에서 생겼습니다. 말판 증후군 같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젊은 그런 유전자적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유전적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전자적 변이가 있는데 그거는 대표적 질환이 이제 말판증후군이거든요. 말판증후군의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링컨 대통령. 그러니까 키가 크고 네.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이 길고 손목도 얇고 뭐 이런 환자들이 결국은 이제 말판증후군 환자인데 유전자적 변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아요. 배구선수, 농구선수, 그러니까 키 크신 분들. 예. 근데 이제 말판증후군은 특징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파노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외관상으로는 그냥 정상이거든요. 예. 키도 별로 안 커요. 근데 대동맥 모양이 CT를 찍어봤더니 대동맥 모양이 말판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말판증후군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말판증후군은 어떨 때 진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 예. 이유가 대동맥 박리증 또는 대동맥 류로 왔습니다. 근데 예. 환자 나이가 너무 젊어요. 예. 이상하잖아요. 예. 고령인 사람은 아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술하거나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대 초반인데 대동맥 박리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검사해보니까 수술 다 끝나고 일단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말판증후군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판증후군 같은 유전자의 문제로 대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다?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네. 예를 들어서 5% 미만 이렇게 나머지 95%는 그냥 동맥경화증 고령 네. 지금은 이 5%가 아니라 거의 한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는 히든 숨겨져 있는 유전자적 변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은 다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화의료원에서도 이제 말판 또는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가족들, 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말판증후군이 밝혀졌으면 그 자녀들 다 검사해가지고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반드시 네.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대동맥이 그러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T하고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을 검사하셔가지고 내 대동맥이 보통 말판증후군 같은 경우는 대동맥 근부가 확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판막도 조금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행대동맥의 초입 부분에 조금 또 확장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력이 특히 있는 경우는 유전자 검사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CT하고 심장초음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